안녕하세요. 아티팩트입니다. 이제 400령을 맞아서 이제 제 서버에 한번 공지한 대로 이제 뭐뭐뭐 in my heart를 이제 설령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처음 설령하는 거라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약간 양해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틀어주고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오르골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조용히 이제 하면서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 여기 패턴 30을 보시면은 약간 이쪽 아래쪽이랑 같은 이제 패턴이 뜨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벨로시티를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이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이즈도 넣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뭐뭐 이템의 이제 원작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딱히 뭐뭐뭐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여기 딱히 설명할 게 없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도입부 같은 거를 넣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제 이거는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약간 오케스트라처럼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약간 클랩도 넣어주고 변형 기출 좀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빌드업 약간 이제 신나게 해주기 위한 그런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베이스도 넣고 비트도 넣고 좀 많이 추가됐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나는 구간 본 게임인데요. 이제 여기가 본 게임인데 사실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하드코어로 만들고 싶었어요. 맨날 하드코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댄스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다시 한번 분위기 한번더 진행해주고. 여기는 이제 이 첼로랑 약간 뭔가 많이 추가됐죠? 피아노랑 첼로랑 좀 많이 추가됐죠? 여기랑 다르게. 약간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비트도 조금씩 바뀌었고요. 이제 여기가 새로 추가된 구간이에요. 여기 약간 여기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약간 좀 이어 약간 좀더 있고 싶었지만 이제 약간 그러지 못한 느낌이 들죠. 다시 이제 모모 원작인데 약간 이제 다시 조용해졌다가 이제 다시 도입부로 들어가죠. 다시 여기서 조용해졌다가 여기서 다시 도입부로 들어갈 거예요. 다시 빌드업. 여기 잠시 조용해졌다가 여기서 잠시 조용해졌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뭔가 이런 류를 이제 약간 곡을 듣다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조용해지는 그런 패턴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2페이지, 2페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걸? 그리고 위쪽 멜로디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 아르페지오 추가했습니다. 약간 얼굴로 따지면 약간 법진 같은 느낌이 되는데 사실 이게 없으면은 좀 뭔가 지루해질 것 같아서 추가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막바지죠. 이제 막바지는 사실 아까 전에 이쪽 구문이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여기를 재탕을 해주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는 분위기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희미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를 일부러 희미하게 만들어서 약간 여운을 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시 분위기 조용하게. 사실 뭔가를 설명한다는 게 어렵네요. 아무튼 마지막은 그냥 오르골이랑 피아노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원작도 이제 원작이죠. 다시 사실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이제 처음이라서 뭔가 많이 설명이 많이 빈약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딱히 뭔가 설명해줄 수도 없고 이거를 이제 일반인에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제 뭔가 많이 설명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많이 빈약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다시 여기서 이제 비트를 이제 없애고 이제 뭐 어떤 악기를 넣었는가를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여기에는 약간 오케스트라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현악기를 많이 넣었죠. 이제 여기는 약간 EDM풍의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구간인데 여기에 들어간 베이스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약간 오케스트라를 곁들여 보고자 좀 현악기도 많이 넣어봤어요.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분위기의 변환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음질이야 해야 되나요 이걸? 그러니까 약간 잘 희미하게 들리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약간 이거랑 같이 보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분위기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넣었어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약간 전자음악 느낌이라는데 여기도 딱히 베이스가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보여준 베이스 그대로 그냥 여기서 이제 EDM 느낌이 나게 넣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여기랑 똑같이 이제 다시 재탕하는 구간인데 여기는 이제 약간 뭔가 재탕을 하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현악기를 좀 넣었습니다. 화음도 넣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음을 주면서 약간 여기는 아까랑 다른 느낌이다라는 거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아까 전에 말한 쉬는 구간인데 여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거는 야, 여기는 약간 쉬는 구간이다라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비트도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쉬는 구간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여기를 현악기랑 이제 피아노만 넣었죠. 위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여기랑 똑같은 분위기, 여기 똑같은 도인데 그냥 이거 추가한 게 다입니다. 여기 솔직히.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제 아르페지오라고 해서 이제 화음을 쫙 펼쳐놓은 그런 걸 아르페지오라고 하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산처럼 생긴 그런 게 있죠. 이게 아르페지오라는 거예요. 일단 들어봅시다. 약간 심심하지 않게 아르페지오를 넣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터키의 베이스나 그런 데 변화를 전체적으로 준 적이 없어요, 사실. 여기 딱히 이거는 딱히 변화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약간 막바지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넣었습니다. 이제 구독자 400명이 돼서 약간 곡을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잘 설명했다고는 못 말하겠어요. 약간 이런 긴 곡을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 싶었는데 그냥 어찌저찌 잘 설명한 것 같고 아무튼 구독자 400명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